지난 시간에는 그 사마리아인 창녀, 여자 창녀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믿지 못하는 그 창녀를 결국은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즉 은사란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사, 은은 그 은혜, 은자,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 사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아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녀에게 무엇을 주시러 왔어요? 그 믿음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을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계속 조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잘 지킨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아주 우리의 뭐예요? 몸과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배어 있는 거야. 유전자에 배어 있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거를 벗어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와, 내가 참 공고한 자다.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그거를 벗을 수가 없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아주 흔한 예는 어떤 예예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내 몸에 싹 배이면 뭐가 없어져? 밉다는 게 없어집니다. 응? 그 분노란 게 없어져. 왜? 무조건 사랑하는데 왜 밉고 분노를 해? 그렇죠? 그만큼 살아생전에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보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게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 없이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뻐 안 기뻐? 예, 그거는 복권이 당첨됐다보다 천배 만배로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100억짜리, 복권 요즘 얼마예요, 한 장에? 네? 안 사보셨어요? 자, 2,000원, 3,0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100억에 당첨이 됐다. 그거를 가히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보죠. 100억이야! 얼마나 기뻐! 무조건적인 것은 기쁩니다. 은혜란 것은 우리를 기쁘게. 조건적인 것은 우리를 별로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잘 지켰으니까. 구원 받아야 당연하지. 그래서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빚졌다고 생각. 그러니까 주신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와, 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율법이 없어. 그런데 율법을 지켜본 일도 없는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복권 당첨, 5천원 내고 100억에 당첨됐다는 이런,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성령이 와야 믿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요. 와, 정말 그게 믿기기 시작하고, 와, 감동을 받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뻐 안 기뻐? 별로 안 기뻐. 구원 받았대. 얼마나 좋니, 얘. 그 수준이야. 그 수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수준에 있으면 이 기쁨, 유전자가 뭐 켜지고 뭐 이런 힘이 없어요. 성령이 와야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시겠죠? 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과 함께 뭐가 따라와요? 힘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이 있는데, 그런 힘을 가장 놀랍게 받은 사람.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지만, 그건 너무 엄청나니까 우리가 상상을 도저히 못하겠고,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그 힘을 받아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 혹시 아세요? 이게 여자들이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라.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 보세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이미 지났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 씨를 잉태할 수 있는 무엇을? 힘, 능력, 힘, 에너지를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 경수는, 생리는 끊어졌고 나이는 90이 지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이 불가능을 어떻게 믿어요? 불가능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 불가능이란 말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 없어? 없다. 요거를 믿어야만 불가능을 믿을 수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황은 현대의학적으로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현대의학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수명을 조금 더 뭐요? 연장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치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는 고혈압이라는 그 혈압을 약을 매일매일 사용함으로써 고혈압, 혈압을 조절해 드릴 수는 있지만 고혈압이라는 병을 치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예요? 혈압약은 언제까지 뭐라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럼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이 이 세상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현대의학에 마치 치유할 수 있는 의학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꿈 깨세요. 제가 그런 현대의학을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어본 사람이야. 그러나 아무리 돈은 들어와서 좋지만, 보람이 없어. 치유가 돼야 내가 의사로서 보람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처방해주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이거는 점점 가면 나중에 결국 아무 약도 뭐요? 안 들어. 그게 현대의학의 현실이에요. 자, 전혀 불가능한 90이 지난 사라라는 여자도 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그 힘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 뭐 생명을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생기. 그 힘이죠. 기는 힘이니까. 생기만 들어오면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불가능한 모든 상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기. 그것이 들어오면 90이 지난 사람도 임신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은 아직도 90도 안 됐고 아시겠죠? 그래도 그 생기,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란 말은 에너지란 말입니다. 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생명을 받아 출산하였으니 이는 뭐 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신다. 그래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뭡니까? 언약. 언약. 예. 자꾸 우리는 언약을 법으로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뭐라고요? 언약이라,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엄청나게 높으신,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는 누구와 누구 차이와 같으냐면 엄마와 방금 태어난 뭐예요? 아기와 같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엄마가 아기야 젖 먹어라라고 명령했다. 그거는 명령이 될 수가 없어. 아기는 젖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젖이 뭔 줄도 몰라. 엄마가 아기야 젖 먹으라는 그 말은, 그 명령은, 아기야 내 사랑하는 아기야 내가 지금부터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형으로 기록된 율법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아주 훌륭한 고아를 돌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고아들이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 아주 총명하게 보이는 그런 애가 있어. 그래서 원장한테 물어봤어.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연고자가 없대. 그러냐. 그래서 좀 데리고 와보십시오.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구 박사 마음에 쏙 들어. 너 녀석을 키워가지고, 의과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또 신학 공부도 시키고, 이래서 앞으로 뉴 스타트 후계자로 만들 결심이 내가 섰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그 7살 난 애 보고 뭐라 그랬게? 너는 나 같은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되라.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도 가라. 그리고 신학도 공부해라. 신학대학도 가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시다. 지가 무슨 재주로 의과대학을 가? 그 말은 뭐, 그 명령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가 걔를 보고 뭐예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의과대학도 보내주고, 신학대학도 보내주고, 학비 다 부담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나는 너를 나의 뉴스타트 후계자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지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요? 약속, 언약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뭐요?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누가 약속한 건데? 네. 이상구가 약속한 것은 좀 과연 박사님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네. 여러분은 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또 그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100%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약속을 했다면 뭐요? 그건 지켜질 것이지만 이상구 박사도 인간이라. 안 지켜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있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건 뭐요? 지켜진 것이나 같은 것이다. 구원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까 우리 문금순 씨 얘기로 뭐예요? 너희는 완전하다. 완전해요?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했고 내 눈에는 너희는 완전한 나의 아내들이다. 그 말은 지금은 불완전할지라도 나는 너를 완전한 내 아내로 결국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현실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아니래도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무엇보다 더 확실해요. 우리가 아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 돼. 자,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살이라고요? 99세 때입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뭐요? 하라. 명령이야 약속이야? 이거 뭡니까? 하나, 아브라함아, 너 완전해야 돼. 알아서 겨. 완전하게 안 되면 잘릴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그 고합, 이 박사가 그 고합하고, 너는 내 후계자가 되라. 안 되기만 안 돼봐. 잘라버리다니까. 그런 명령이 아니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내 후계자로 만들어 줄 것이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명령으로 봐버리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냐 하면 이런 말씀들을 전부 뭐요? 명령으로 봐버려요. 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씀? 만약 아브라함이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 그렇지. 나는,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게 겸손이지. 그렇다면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그게 진짜지. 그게 스트레스가 없지. 명령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잘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완전해져야 되겠는데. 내 품성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건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조건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완전하라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요? 내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운다. 약속. 통쾌하지 않아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안경 낀 아가씨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약속이야.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대. 너하고 나 사이에 뭐요? 언약을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웃기는 약속이죠. 아브라함 몇 살이라? 100살이고 마누라는 90이라 경수도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약속을 세워? 너로 심히 뭐요? 번성하게 안 돼. 이 하나님은 이 웃기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도 웃기는 분. 안 되는 거 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전능하다라고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할 때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나오죠. 확실해요, 아니에요? 아, 확실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멋있습니다. 이런 말, 그래서 내가 내 언약입니다. 내가 하는 약속이야.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보통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약속이에요. 그 쌍방이 다 뭐가 있어? 책임이 있어. 그거를 계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은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은 완전히 없는 신앙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요구한 것을 어른 반드시 지켜줘야 이 계약이 성립된다. 요거는 조건적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은 쌍방적이 아니라 무슨적이다? 일방적이다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계약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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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적인 거.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는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무엇이다? 언약이다. 언약이죠. 그거라, 계약과 언약이 다른 점을 알아야 돼. 계약은 상업적 거래야. 너는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준다.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이야. 이거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언약은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영어로 하면 뭐라 부르냐면 딜이라고 그래. 딜. 이 세상은 뭐 하는 세상이요? 딜하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뭐요? 딜하고 있다고. 딜하면 아무것도 안 돼. 결국 맨날 밀고 땡기고 하다가 볼일 다 봐. 여러분, 진짜 북핵 문제가 확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경을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그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돈 폭탄을 던지면 돼. 그렇죠? 무조건 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응? 이거 먹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 막, 천조 달러를 줬다. 북한한테 무상으로 뭐예요? 준다. 그러면 온 북한 국민이 어떻게? 트럼프 만세 부를까 안 부를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트럼프 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럼 끝나냐? 모든 문제는 은혜로서 끝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야. 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딜을 해가지고, 딜이란 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아, 그래. 그렇죠. 그 인간과 하나님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하고 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야. 계약 조건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거래하고 나면 항상 쌍방이 다 무슨 기분이요? 뭔가 손해 본 것 같은 기분. 그렇죠? 그러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은혜로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제적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뭐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걸 하죠. 봐라,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암은 막 걸리면 그걸로서 뭐요 끝이다 뭐 항암 치료해 봐야 연장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경우 5년 정도 뭐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을 어떻게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느냐? 그냥 치료해서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주면 됐지. 그것만 해도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항암 치료, 그 암 환자들을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뭐 환자들이 뭐 이를 봐야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면서 연장시킨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번성이 끝난 너희들일지라도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는 일방적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일방적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무슨 책이라? 약속의 책입니다. 명령의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명령으로 가르치냐 이 말이야. 웃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 성경은 옛날 약속, 새 약속.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라는 게 성경 책의 제목이야. 구약? 뭐? 신약.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뭐예요? 새 약속을 주셨다. 네. 아반떼 사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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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이브 내주고 그거 좋네. 하여튼 저 사람은 앞장서 가요. 네. 네. 그럼 내 보험도 들어줄게. 응? 자동차 세도 내줄게. 자, 그래서 아반떼가 다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 아반떼는 18살 난 아들에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아반떼는 천국이다. 그것은 그게 분명히 너는 그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 내가 내 은약을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은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아, 여기 번역이 좀 문제입니다. 자, 좀 좋은 번역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뭐요? 하였음이라. 아시겠죠? 예. 네. 그래, 제가 왜 이 번역이 잘못됐냐면, 아까 번역은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여기는 되게 뭐요? 하였음이라. 아까 번역은 뭐라고요? 되게 뭐요? 함이니라. 함이니라 그러면 과거형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는 영어 성경을 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Have I made you? Made는 뭐냐? 나는 너를 열국의 아비가 아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Made는 과거형이죠. 그렇죠? 조금 현대판으로 보면. 4. I have made you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뭐요?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약속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했다가는 언제든지 약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자, 지금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겠다. 미래형으로 했는데 곧 바로 다음번에는 뭐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되게 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또 안식일 교인도 못 믿어. 아시겠죠?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안식일에 대한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참 안식일 교인이 그걸 읽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우리 집사람 이름하고 똑같아. 은숙이야. 어떻게 써놨냐면 박사님, 안식일 교인들은 아무도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안식일 교인일 때 뭣도 모르고 한 일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오늘 아침에 했었어요. 안식일 교인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최종적 구원의 확정은 조사심,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인 조사심판이 끝나야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결정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안식일 교회는 아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조사심판을 부정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참 모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사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뭐요 후손 사이에 세웠어. 하나님 계속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자, 오늘 이 할례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한다, 언약한다, 너희 후손과 언약한다, 대대로 언약한다. 그래놓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뭐를 하라?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한 약속, 또 너희 후손들과 할 약속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지킬 것이다. 그게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예.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예. 그 양피를 어떻게 예, 잘라요. 잘라서 남자의 그 성기의 머리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도록. 자,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성기는, 남자들의 성기는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잘라준다는 말은, 죄로 속박, 때 있는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와 바깥 세상 이게 영적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본인 자신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누가 해줘야 돼?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도 미국에서 그 인턴 생활을 할 때, 미국 애들은 태어나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는 의사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의사들, 하여튼, 좀 지식층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죠. 근데 의학계도 마찬가지야. 제가, 일하던 병원이 그 유대인 병원이었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 태어나면 하여튼 다
잘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많이 잘라봤어. 자르는데 막 애들이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비명을 치르고. 그런데 이제 자르면 또 피가 나죠. 그것을 아버지가 자른다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의 상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피가 필요해. 피 흘림.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의 그를 짜면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름다운 상징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매 토요일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할례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리면 그거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나 할례만은 뭐요? 안식일에 할 수 있을 만큼 안식일 계명을 능가하는. 능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너희가 모세가 명한 대로 할례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하는 그런 중요한 율법이었어. 자, 그래서 모든 약속을 다 입으로 말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자 할례를 해라는 말은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내 약속을 꼭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그 율법입니다. 자 요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할례해요, 안 해요? 요즘 할례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할례가 상징하는 구원을 죄로부터 해방을 이미 다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에 여기저기 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약속 언약의 그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다,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거를 믿는 것밖에 없어. 에이, 하나님 무슨 약속을 지키긴 지켜. 그거는 안 믿는 거고.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